경동식 주시는 카메라가 나왔고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. 갑자기 이상민 해설위원이 경동식 주시며 뭘 드실 때는 저는 좀 훨씬 젊어 보여요.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. 정동진 주심. 자, 우리가 제일 먼저 이승우 얘기했죠. 야, 이승우. 기성용 얘기했죠. 기성용 얘기했죠. 세 번째 인물. 누구예요? 누구야? 이상현 해설위원. 아, 또 왜 나야? 이번 시즌도 이제 해설로 참여하고 계시죠. 예. 3월 2일 경기였나요? 3월 2일 날 경기였죠. 예. 예, 대구하고. 대구 홈 경기. 김천. 대구와 김천 상무의 경기. 그래서 정동식. 잠깐 공이 나간 카메라가 이렇게 정동식 주심. 정동식이군요. 정동식 주심을 이렇게 카메라가 잡았거든요.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. 갑자기 이상민 해설위원이 정동식 주심이요. 머리를 실 때는 훨씬 젊어 보여요. 이 얘기를 해서 네. 같이 중계하시던 캐스터 분께서 막 당황하시고 그런 얘기 해도 되냐 막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. 네. 왜 갑자기 왜 그러신 거예요? 아니 일단은 경기 내용도 나쁘지 않았고요. 네. 또 뭔가 뭐 팬들에게 좀 신선한 것도 좀 줘야 된다는 재미 네. 저는 어쨌든 재미를 갈구하는 사람이라 네. 근데 머리를 딱 보니까 숱도 많고 옛날에는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네. 부족했는데 네. 머리숱이 많으니까 젊어 보이잖아요. 네. 근데 있는데도 그대로 표현을 했더니 그게 또 재밌었다고요. 아, 그래서 아까 근데 네.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사실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.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. 근데 신체 가지고 좋아졌잖아요. 좋아진 걸 젊어졌다고 그러고. 아 이게 표현을 잘했는데. 없어졌네요. 하면은 안 되는 건데. 그렇죠, 그렇죠. 있어졌잖아요. 생겨난 거니까. 어, 그러니까요. 좋은 거다. 예. 근데 저는 진짜 아슬아슬했다고 봅니다. 아 진짜 아슬아슬. 이게 예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이제 예민하죠.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.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오케이. 예민한 부분이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해도 됩니다. 왜요? 왜냐? 지금 본인이랑 합의를 하셨잖아요. 아 그렇죠. 네. 정동식 저희가 이 녹화 네. 바로 직전에 전화를 했죠. 네. 정동식 주심하고 통화를 했더니 네, 네. 자기는 너무 좋아. 아, 형님, 그리고 나는 솔직히. 아, 그분도 약간 관심 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, 그렇죠.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. 이제는 네. 자기 피하시는 시대잖아요. 그리고. 심판도. 나 깜짝 놀랐어요. 보니까 김민재 닮았더만. 네. 형님 왜 김민재 닮았다는 소리 안 했냐고. 그래서 저도 네. 그거 어쨌든 들으면서도 나는, 자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. 네. 그리고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허락을 받았고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허락받았어요. 당사자라고 형님 괜찮습니다. 원활한 네. 합의를 마쳤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왜 김민재 뭐 어쨌든 선수하고 닮았다는 그 얘기까지도 제가 하지 못하는 건 좀 아쉽지만 다음에는 네. 꼭 만약에 정동식 주심 나오면 김민재 선수 나옵니다. 네. 네. 정동식 주심 응원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네. 정동식 주심 젊어진 거 맞아요? 젊어졌어요. 네. 그 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떤 판정이요? 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뭘 흐르듯이 왜냐면 네. 우리가 골 득점했을 때 항상 VR 체크를 하잖아요. 네. 여러 가지 체크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 이 사람만의 또 아주 자신의 철학이 있더라고요. 딱 깔끔하게 냉정하게 할 때는 냉정하게 하고 또 워낙 또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에요. 피지컬이 좋아요. 네, 걸리면 죽습니다. 김민재랑 비슷해요. 그렇죠. 김민재랑 같은 급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앞으로 기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튼 이 사람 한 번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좋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또 심판계 깐부 한번 깐부! 심판계 깐부입니다. 깐부 네. 여기까지 합니까? 네네 1, 2, 3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브.